또 방송과 마약 소식입니다. 이번엔 PD입니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프로듀서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30대 남성 A씨는 서울시 내 모텔에서 몰래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유명 음악 예능 프로그램 등을 연출한 방송 프로듀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필로폰을 5차례 투약했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범행은 주로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 관악구 일대 모텔에서 이뤄졌습니다. A씨는 이미 한 차례 마약 전과가 있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습투약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형에서 가중적인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씨가 추가 마약 혐의로 올해 또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건물 지하주차장 등에서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규모...